선입견이라는 게 항상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결국은 그런 선입견으로 인해 상대방을 본질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에 대한 어떤 성장형 마인셋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르 대표님, 이렇게 커피타임 갖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네, 저도 좋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사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대표님은 미국에서 좀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게 되시면서 뭐 의뢰인의 나이나 성별 또 인종에 관련해서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시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좀 사람들한테 어떤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입견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항상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아무래도 저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뭐 면접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평가에 좀 민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한 편견 내지는 선입견을 갖는 것에 대한 뭐 걱정, 두려움이죠. 말하자면 뭐 거기에 본인이 행동이 위축이 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우선 당연히 긍정적인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셀프 암시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되새긴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규정을 하면 상대방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위협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셀프 암시가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죠. 특히 이제 상대방은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잖아요. 또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당연히 옳지 않죠. 나 역시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실력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젠 씨 같은 경우는 어리다라고 사람들이 또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 리더십이 부족할 거라는 그런 편견 있을 수 있죠. 또는 맞아요. 뭐 어떤 전문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니 자격증이 만약에 내가 아직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아직 전문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상은요, 그렇지 않죠. 나이가 어리다 해서 리더십이 떨어지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또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바로 보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있어야겠으나 내 실력은 자격증이 단순히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럼에도 없다 해도 그 자체로서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셀프 암시라는 것을 좀 더 이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1대1로 상담을 할 때 많은 경우 대체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비즈니스 미팅이 됐건 아니면 전문가 서비스로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건 그 고객이 되는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은 실제로는 나한테 배우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 내가 충분히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셀프 암시함으로써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사례를 보자면 지금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있었죠. 내가 또 외국인이었었고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충분한 어떤 실력이 있을까를 의심받는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실력을 쌓고 나니 내 말에 영이 서고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더라. 결국은 자기 암시일 텐데 이것도 충분히 내가 그에 합당한 실력을 쌓음으로써 되니 어찌 보면 이 선입견을 피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그런 실력이랑 또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좀 선입견에 맞서 나가셨군요. 그러면 혹시 셀프 암시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아마 어쩌면 같은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한데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 선입견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 겠으나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나에 대한 어떤 성장형 마인셋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겠죠. 아, 그것도 성장형 마인드셋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그건 뭔가 좀 사회 초년생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나이가 들어도 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 같기도 하네요. 그죠? 내가 고정적인 사고를 고집할 경우에는 성장 못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자칫 또는 뭐 대체로 그렇게 고인물이 되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맞아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성장형 마인드셋이라는 것에 있어서도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잘못 얘기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리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상대방의 선입견을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젠 씨에 대해 또는 나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쩌면
그 상황의 주인공이고 내 입장에서 상황을 리드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게요. 사실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도요. 어제 만났던 사람 기억해요? 아니요. 못해요. 맞아요. 또는 뭐 내가 이불킥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게 상대방한테 정말 기억에 남을까? 안 남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본인한테 물어봐도 똑같죠. 누군가가 또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쓰나요? 안 써요. 또는 다른 사람의 이불킥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걸 떠올리게 되냐는 거죠. 거의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장형 마인셋도 내 자신감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판단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 높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현실적이고 사실 좀 재밌지만 정말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반대로 제가 상대방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나도 또는 본인도 본인이 상대방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 역시도 알게 모르게 선입견이 쌓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그런 선입견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선입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 또 나의 어떤 경험의 폭을 넓히면서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직접 겪어보고 함으로써 내가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요. 이게 그냥 일상사에서 치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정보 또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이 이게 맞는지를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요. 저는 항상 되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어떤 미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MBTI? MBTI에 대한 선입견? 맞아요. 그것도 그 MBTI가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뭐 그냥 사실은 대체로 맞아요. 재미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것도 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입견이 될 수 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나이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할 것이다. 또는 반대가 사실은 더 크죠.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을 것이다. 경험이 많을 것이다. 또는 더 성숙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나이 드신 분을 접했을 때 그분들도 똑같아. 똑같이 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또는 나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내가 20년 전에 나보다 그렇게나 많이 더 성숙된 사람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또는 더 어린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모르냐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갖더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입견을 깨야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 영어라는 건 이런 거겠죠. 뭐가 같은 얘기라도 영어로 써 있으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좀 더 권위가 있는 듯하고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역시 우리가 깨야 될 그런 선입견일 거예요. 또 말 나온 김에 이 글로 표현된 것, 말이 아니라 활자화된 것, 언론, 신문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 역시도 선입견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자격증에 대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내가 일하는 인더스트리를 놓고 봐도 내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어떤 수준을 일구었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경험, 공부한 부분들, 직간접적인 어떤 경험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사람의 타이틀을 가지고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재단할 필요 없고 거기에 내가 좌우될 필요 없고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좀 개인의 특성보다는 어떤 카테고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자격 이런 것들로 정형화시켰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선입견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라는 게 그냥 뭐 말처럼 그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대해 내가 리뷰하고 반성하고 검토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앞으로 내가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어떤 선입견을 깨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자기가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선입견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긍정적인 선입견도 있고 부정적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긍정적인 선입견의 경우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떤 나의 리즈너블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선입견에 기초한 거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부정적인 평가가 더 심화되잖아요.
거잖아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도 선입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또 좋은 선입견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담 또 기대에 못 미칠 때 오는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이유로 누군가를 재단하는 또 누군가를 차등해서 또는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라 했을 때 본인이 그걸 자각해서 본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 또는 베네핏을 위해 그러한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노력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저 너무너무 새겨들었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티타임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티타임도 제가 언제든지 요청드려도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좀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냥 즉문즉답 형식으로 했다가는 조만간 미천이 드러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